옛날 애들 진짜 막 이제 취직 돼 가지고 찾아오고. 들어오시느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꽈탑이야 꽈탑. 서울 대학 다니면서 1등이요. 과에서 1등. 꽈탑이 열렸더라니까 옛날에 우리 저기 애들 데리고 술 먹으니. 광주 초원 애들이 서울 올라가서 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떤 애는 자기가 군대 갔다 왔더니 과가 없어졌더래. 자기 과가. 근데 그래서 경영과과 편입해가지고 경영과에서 경영에서 과탑 먹고 그래갖고 지금 4학년 1학기 때 아 2학기 지금 2학기잖아요 그죠? 1학기 때 취직돼가지고 연수받고 있고 다 잘 살고 있어요. 오늘은 대명사를 하는데 대명사는 뭐냐면 명사가 반복돼서 대신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 대명사고 영어는 계속 말했다시피 뭐? 조동사 목적의 순서로 이루어진 그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단어로 바꿔치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대명사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만 대명사가 없다. 밑에 한 글을 볼까요? 그런 선택들은 창의력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글지. 글죠. 창의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근데 영어는 창의력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말 뭐라고? 창의력을 제한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고 오히려 개발하기 위해서니까 창의력이란 말 한 번만 써도 되잖아. 근데 영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를 또 써야 된다고. 그럼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니까 말을 바꿔치기 하죠. 안 그러면 크리에이티버티가 두 번 나올 테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안 쓰면 되니까 대명사가 없어요. 우리 대명사는 안 쓰는 말입니다. 한국말에도 없어. 살면서 그녀란 말 해봐서 그녀? 그녀가 바쁘셔서 어머니가 못 오신다. 누가 그렇게 말해? 어? 어머니 바쁘시니? 내 바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야, 고누. 광도 오늘 문자 되게 많이 오네. 원 썼습니까? 썼습니까? 누나 어디 썼어? 보상금 때문에 난리네 난리 지금. 자수 받아라 연락하고 돌아오게. 그래서 오늘 풀 건 전부 다 해석으로 풀어야 돼. Living things in exist. 살아있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있지 않은 우주에서. 하지만 살아있는 애들은 생물은 어디에 의존한다? 살아있지 않은 우주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투 쇼 히스톤 학생들한테 how math could really help. 자 여기 이렇게 되죠.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he 즉 선생님은 컨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자 보입니까? 그럼 유니버스가 하나, 스톤스는 여러 개. 그다음 Children from nearly 50 countries recently met in New York to learn about environment, discuss ways to protect environment죠. 그다음 The Greeks focus on salient object and its attribute lead to their failure니까 여기가 그리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어디에 salient object에 집중하고 그 salient object는 예, 특징은 어디로 이끕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잘못 본 걸로 이끌어졌습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 S가 붙어 있으니까 대어가 맞겠죠? 얘는 environment가 S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에이만 같이 하겠습니다. 클락스
시계가 마크 표시합니다. 패시지 오브 타임, 시간이 흘러가는 것. 나돈니 버돌소죠. 첫 번째 시간, 날짜, 홀 라이프 전체 인생. 클락스는 이렇게 클로슬리 밀접하게 인발브 관련이 있어요. 피플 사람들의 라이프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썸 피플 어떤 사람 원세일드 뭐를 했냐면 미신적인 믿음을 믿고 있는데 클락스 시계가 could predict 예측할 수 있다고 뭐를 future 미래를 of the house 집의 미래를 대워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when the rhythm of clock changed suddenly 갑자기 클락 시계의 리듬이 바뀌면 그 바뀌는 것은 됐습니까? considered 어떻게 생각되냐면 sign of approaching death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됐어? which 10번 house 됐습니까? 되겠죠. S가 없으니까 S에 비춰줍니다. Day Day 리듬은 이치니까 이렇게 5번.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계속해서 밑에 거는 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하고스죠. 자, 봐. 대표 이제 I think my sister was jealous because my earrings were better than her earrings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horse가 되겠죠? 소유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명사가 반복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표현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뜻이 뭐고 it is. 얘는 뜻이 뭐고 뭐뭐 의란 뜻이죠. 팩토리가 need 필요하다, automate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공장의 이렇게 Your view, 너의 의견은 exactly 정확하게 coincide 일치합니다. 나의 의견과 됐어요? 그 다음 그리스 사람들은 believe 믿습니다. In the power of man, 뭐를 믿는다? 사람의 힘을 믿고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신의 운명 이렇게 It's fun. 재밌습니다. To watch. 뭘 보는 것?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사생활 하면 되지. 맞죠? 근데 SS가 겹치면 S를 편의상 빼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맞구나. 됐어요? 이제 풀어보자. A. 더 more you know about your spous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무슨 말이고? 뭐하면 할수록 뭐하다란 뜻이니까 당신의 배우자 즉 아내와 남편을 더 알면 할수록 훨씬 더 어떠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뜻입니다. Likely는 뭐할 것 같다는 뜻이고 be likely to 부정사의 뜻이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인데 더 be 더 be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여기를 한 덩어리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likely가 앞에 튀어나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likely가 앞에 튀어나가고 뒤에 to 부정사가 그대로 남게 되겠죠. B번의 한칸 밑에 dislike는 싫어하는 것이고 like는 좋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라고 생각해서 앞에 소유격을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장은 according to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when we are familiar with our spouse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을 더 잘 알 때 it can be hard 뭘 어렵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취향과 스파우스들의 취향을 구별하기가 힘이 듭니다. 즉 남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여자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남이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이므로 their preference의 S가 이게 빠지면서 theirs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힘하고 힘셀프는 언제 쓰는 것이고 주어하고 목적 같은 사람일 때 이 목적어를 셀프나 셀부주로 써서 자기 자신이라고 됐어요? 자, 잘 봐. 영어는 반복적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영어는 반복적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혼자를 가르친다니까 선생님하고 제자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고 해석하지 말고 독학하다고 해석하면 돼. 영어식 표현은 조동사 목적어 나오니까 어떻게 쓰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이상한 구조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또 어떻게 쓸 수도 있고 혼자서 공부한다 쓸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고 쓸 수도 있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혼자서 배운다는 뜻이야. The reason why IA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myself가 되죠. 그 다음 2번 해석을 해봅시다. 다해석 문제입니다. 스타피쉬는 트룰리 정말로 어메이징 놀라운 크리처 생물입니다. 대안에서 어떻게 하고 스타피쉬의 델리키트 섬세한 스타 쉐이프 별 모양은 메이크 만들기를 스타피쉬를 하면 되죠. 맞죠? 그럼 주어는 뭐가 되고 모양 목적어는 뭐가 되고 동물 다르죠? 그래서 데미입니다. 스타피쉬가 스타피쉬를 만드는 거 아니니까 뭐 모양이 스타피쉬를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메디컬 사이언스 프로나운스 힘 인큐러블. 메디컬 사이언스 즉 의학 진료가 의학 과학이 프로나운스 선언하기를 힘 그 사람을 인큐로 불치병이라고 선언했을 때 he will not resign himself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은 말 안 써. 그냥 자기가 포기 안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누가 그가 글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다음 when you are distributed by force acting on us 힘에 배분되었을 때 our inner 내부적인 머신러리 기계가 킥인 들어오면서 리턴 옵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맞네요. 그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봐. Whenever I look into my daughter Jane's face 내 딸 제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I think 나는 뭘 생각하냐면 Power of fatherhood 아버지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Her face, 딸의 얼굴은 remind me 나한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I have given her more than just my name 내 이름의 것보다 더 많은 걸 준다는 얘기는 내 이름의 성을 땄기 때문에 내 이름을 물려받았잖아요.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준 것 같은데 Like me, 나처럼 she, 즉 제인은 his freckle, 주근깨가 있고 Stretching across bridge of nose 자, 이게 코죠? 그럼 이게 브릿지가 되겠죠? 이어주는 거니까 Almost like a band-aid, 즉 반창고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The skin around her eyes, 눈 주위의 스킨, 피부는 form 형성하는데 small, 작고 thin, 얇은 라인을 형성하고 and lines, 라인은 나의 라인하고 똑같아요. 됐냐? 그럼 my 라인을 한 단어로 mine이 되겠죠? 자, B는 답이 나왔고 이렇게 I는 무조건 myself가 되겠죠? 그 다음 she가 자기한테 물어본 거니까 herself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혼자 해보시고 오늘 한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대과 도우스 같아요.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있구나. 세 개라고? 네. 상강했어? 자, 대과 도우스는 뭐라고 쓰냐면 1번 비교 대상이 반복될 때였습니다. 즉 A하고 B가 반복이 되면 이 A하고 B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B를 대신화 도우수로 바꿔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식어가 뒤에 올 때라고 적습니다. 그럼 대신화 도우수 다음에 뭐가 오냐면
수식이 오는 게 대표적으로 오브가 오거나 또는 후 같은 단어가 오거나 또는 ing나 ed가 이렇게 오면 그때는 대가 도우스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수식어 앞에 올 때는 원과 원스를 씁니다. 자, 다시 덱과 도우스와 원과 원스의 차이는 수식어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번 뭐라고 적고 이시나 데이는 수식어가 양쪽 다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데이란 단어에 뭐하고 부등호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비교합니다. 그럼 휘치로 연결되는 게 똑같죠? 맞지? 그럼 비교 대상이 반복될 때 뭐를 쓴다고 아까 적어놨기 때문에 대시나 도우스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대시나 도우스를 쓰면 될 텐데 이 A 자리에 오는 더 파트가 단수이니까 B도 단수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대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위 우리는 오토매틱컬리 자동으로 어드저스트 조정하는데 뭘 조정해? 아웃스피치 우리의 말을 어떻게 조정한다? 자, 봐, 잘 봐라. 이거 이렇게 풀자. 지금 스피치하고 이 스피치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인데 뒤에 뭐가 나오면 자, 봐. of나 who나 ingd가 나오면 of나 who나 ingd가 수식어가 뒤에 나오면 그때는 됐었습니다. 수식어 앞에 나올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할까? The product advertised in catalog appear much more durable than catalog 하면 되겠죠? 아, 여기다, 여기다. Product. 이 카탈로그에 광고된 상품, 다른 회사에 광고된 상품 이러면 되겠죠? 비교 대상이 반복될 때 대신에 도우스를 씁니다. 그럼 product s가 붙었으니까 도우스가 되겠죠. 자, 통째로 밑줄 쳐서 적어 도우스 후 people who라고 여기서 못 맞는 사람들이라고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또 those 다음에 around those 이렇게 쓰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적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야, those는 무조건 맞습니다. 자, 밑줄 이렇게 치고 밑줄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네모가 이 네모고 네모가 이 네모 아닙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리절트가 이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데 트라이얼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트라이얼은 트라이 명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시도라면 한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여러 번 시도를 했으면 여러 번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이 자리에 올 말은 리절트 S가 붙은 단어가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리절트 S가 붙은 단어가 왔으므로 복수이니까 도우스가 맞습니다. 1번 대가 화세 구별 어떻게 한다고? 대은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구별하자고 했습니다. 화세 구별 방법 뭐였어?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다라고 외우라 그랬는데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 완벽하게 되었으므로 맛은 될 수가 없고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대시 됩니다. B. The most depressing condition은 이런 컨디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럼 컨디션하고 컨디션이 겹치니까 컨디션을 대가 도수로 바꿔치겠으니 컨디션 S가 없으므로 대시됩니다. 10은 어떻게 풀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그럼 컴마 다음에가 주어라고 그랬죠? 더 렉이 주어네. S가 없죠? 답은 됐.
14까지 하겠습니다. 아, 10부터 있나? 네. 10, 11, 12, 12. 아, 여기까지 하면 돼.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 해봐.